솔직하게는 올림픽이 끝난 지 정말 제세 달밖에 안 됐는데 앞으로 4년을 다시 내다본다고 생각하면 정말 솔직히 말하면 너무 끔찍하고요. 그뭐 다른 선수를 코치한다라는 소문은 전혀 사실 부분으로 알고 있고. 정말 피겨만 바라보고 어렸을 때부터 왔기 때문에 제가 잘하는 건 많이 보여드리지만 못하는 게 정말 많거든요.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두발 자전거를 못한다는 거. 눈이 안 좋아? 이러면서 핸드폰 봐봐. 또 그렇게 결정했던 게몇년 후에는 많이 후회도 많이 했고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냥 피겨를 하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